il n'y a pas d'avion pour Paris avant dimanche.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까미도 그렇고요. 확실하게 자기가 살았던 세상에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고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그 파리를 점령할 때 페스트를 구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이 시지프 신화도 역시 그때 동시에 썼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페스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페스트에 나오는 까미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교 시각도 그렇고 그 기독교 시각도 그렇고 까미가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네 명의 삶, 그 남은 자들, The Remnant. 남은 자들 네 명의 리우, 그랑, 그 다음에 신문기사 랑베르. 이 네 명의 삶을 사마리아인에 비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은 단절, 추상, 일상성실입니다. 단절, 추상, 그 다음에 일상성실. 페스트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단절이에요. 단절, 분리. 이 단절과 분리가 일어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집니다. 이거 뭐 여러 사람이 있었죠. 케리 케보리 얘기하는 게 뭐 죽음에 이르는 절망. 그 단절부터 시작한다 그러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인간과 인간의 단절,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단절 오면서 또 삶과의 단절을 쓰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인간이. 그리고 절망을 느끼는데 그 절망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쓰는데 또 단절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죠?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인간이 엄마로부터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껴요. 떨어지면서 나랑 붙어 있던 엄마를 같이 잠을 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나랑 붙어 있던 거를 저 사람이 뺏어갔어.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오디푸스고 그 처음이 단절이고 또 단절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에리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1장에 단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은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탯줄이 잘리잖아요. 단절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기의 짝을 찾아서 사랑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2장, 3장에 걸쳐서 형제, 모성애, 뭐 신앙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나오죠. 자기의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까미는 단절이란 개념을 그런 관념이나 성경이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까미는 완벽하게 현실에서 얘기해요. 이 땅 에르데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지 그 페스트가 발생하자마자 단절이 일어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떤 단절이 일어나는지 제가 네 가지로 좀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I'm going to refer all my patients to Castello beyond the Saturday flight. I promise. I packed your suitcase. At the time, no one knew that this would be the last flight out of the... You're always there, son. But now they're dying. I spy their coming out to die with us.
Estelle. Quicker than we thought, huh? Thank you for coming. What's going on here? Okay. Casualties from the demonstration. I'll need the casualties papers, please. It's not a casualty, it's a corpse. Whatever it is, I want his paper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monstration. Take a look, Mike. Well, he can still tell us a lot. Go on, take him in. Children die. It never took this long. This suffering is an outrage.여러분들은 지금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저는 제일 힘든 단절이 저희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신데 2월 손을 못 잡아본 지가 올해 1월 달에 한번 잡아보고 지금 계속 요양원에 계세요. 한 번도 손을 못 잡아봤고 한 달 전까지는 그 유리 하나 가운데 유리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인사를 나눴거든요. 유리 박스를 요양원에서 해서 어머니가 그 박스 안에 있고 우리 밖에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오기는? 우리 어머니 이거 멋있어. 엄마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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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머니 이뻐. 어머니 이게 면회 안 되는 이유 알죠? 전염병 때문에 전화. 손을 못 잡아봤습니다. 단절된 거죠. 요양원에서 가끔 간호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단절된 상황에서 96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정신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요양원에 200여 명의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단절된 상황에서 지금 견디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손을 한 8개월 만에 잡는 것 같아. 2월 달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손을 못 잡았어. 면회도 안 되고. 그래? 전염병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어머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계신 사람들은 다 못 만나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었지, 어머니. 그래? 요양병원 너무 힘들었지. 그러게. 다 불효자가 된 이런 단절된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본과 단절되는 순간 불안을 느낍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되는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의 이야기라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르케고르, 프로이트, 에리 프롬 이런 얘기를 드렸죠. 물론 이건 아주 확실한 얘기입니다. 사람들 무리에 연결되지 않으면 불안을 휩싸입니다. 고독을 연습하지 못해가지고요. 불안해져요. 광기와 고독이라는 두 가지 양극에서 고독을 즐기는 삶을 연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없이 광기를 찾습니다. 소설 패스트에서도 고독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은 광기를 찾아 술집을 찾고 교회를 찾고 마지막에는 광장의 혼돈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경험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소설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상황에서. 술집에 모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 높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들은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요. 고독과 관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패스트 2부 시작되면서 도시에서는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여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리우도 아내와 이별하고 부부 예인들이 서로 이별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시민들이 패스트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별로 고통을 받아요. 이별. 시의 문들이 폐쇄되자 그들은 모두 서술자 자신도 포함해 같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으며 거기에 그냥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개인적인 감정도 처음 몇 주일부터 당장 모든 사람들 전체의 감정이 되었고 공포심이 가세하면서 저 오랜 귀향살이 시절에 주된 고통거리가 되었다. 시의 문을 폐쇄함으로써 생긴 아주 중요한 결과들 중 하나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당한 사람들이 맞이할 돌발적인 이별이었다. 어머니들과 자식들, 부부들, 애인들 며칠 전에 그저 잠깐 동안만의 이별이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의 역 플랫폼에서 몇 마디 당부를 일러주고는 서로 키스를 주고받았으며 며칠 혹은 몇 주일 후에는 다시 보게 되리라고 확신한 채 저 어리석은 인간적 믿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작별로 말미암아 평소에 마음을 사로잡던 근심들도 잠시 잊었던 그들은 단번에 호소할 길도 없이 멀리 떨어진 채 만나거나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없이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할 돌발적인 이별이라는 거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별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편지를 쓴다는 사소한 기쁨마저 거부당했다. 사실 한편으로 이 도시는 평상시의 통신 방법으로는 나머지 다른 지역과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편지가 전염의 매개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서신 교환을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야, 이게 이제 편지를 쓴다는 사소한 편지를 쓰면은 그 병균이 전해질까 봐. 전보만이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 패스트 소설에서. 그러니 전보만이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해와 정과 살로서 맺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겨우 열 마디 정도가 고작인 전무 내 대문자 속에서 그 예정의 흔적을 더듬어 보게끔 되었다. 그리고 사실 전보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은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공동생활이라든가 공통으로 품고 있는 애육 같은 것들이 잘 있소, 당신을 생각하며 사랑하오, 상투적인 문구의 정기적인 교환으로 급속히 축소되고 말았다. 겨우 열 마디 정도가 고작 전문이에요. 이 창작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잘 있었니? 건강하자, 견디자, 뭐 이런 얘기밖에 못 쓴 거죠. 그래서 소설을 보면, 그리고 사실 전부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은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공동생활이라든가 공통으로 품고 있는 예욕 같은 것들이 잘 있어.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오. 같은 상투적인 문구의 정기적인 교환으로 급속히 축소되고 말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별이 주는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썼죠. 죽음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이 막 변합니다. 막 통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납금 확인하고, 아이들 용돈 미리 다 주고, 난리가 나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패스트가 퍼지자.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고 스스로도 인정하던 안자들에게 다시 성실해졌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거의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관심하게 살던 아들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 어머니 얼굴의 주름살 하나에도 자기들의 모든 불안과 후회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어처구니없고 뚜렷한 앞날도 보이지 않는 그 급작스러운 이별에 우리들은 망연자실한 채 아직 그토록 가까우면서도 어느새 그토록 멀어져 버린,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을 가득히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의 추억을 뿌리칠 능력도 없어진 형편이었다. 특히 주목하는 건 외지인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거 참 대단합니다. 예, 이번에 어떠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 처음에 마스크도 조달이 안 되고요. 야, 이거 뭐 방법이 없대요. 외국인들은요, 여기서 재난 지원금 같은 것도 없고, 제가 아는 외국인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죠? 세터민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뉴커먼, 결혼 이주자들,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 이런 다섯 가지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의 유적이었다. 이 구절이 나와요.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 유적은 흐르는 적자가 아니라 이 귀향 보낼 적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귀향당하는 거야,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귀향당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주자 외국인들이 누구입니까? 장타르하고 랑베르죠. 자기 집에서의 유적이었다. 그리고 서술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귀향살이밖에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와 반대로 가령 신문기자 랑베르나 그 밖에 사람들 같은 경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패스트의 내습을 받고 이 도시에 억류된 여행자인 그들은 만나볼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 고향과도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됨으로써 이별의 고통이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 유적의 고통을 우리가 다 겪는데, 유적이란 오형 가운데 그 다섯 가지 형벌 중에서 죄인을 귀향 보내는 일이죠. 여기에 외지인들이 와 있어요. 이 외지인들의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탈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는 곳이다. 장탈은 목숨을 걸고 그 부잣집 아들이, 그 판사의 아들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사람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장타르가 참여하고 마침내 죽지 않습니까, 타르가. 영화 보면 가장 그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공이 제일 먼저 죽어요. 장타르가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죽어요. 그죠? 패스트에 걸려서. 참 눈물나죠. 리우가 진짜 많이 울죠. 소설 보면은. 장타르 죽었을 때 껴안고. 진짜 그 35살의 리우가 비슷한 나이에 장타르를 껴안고 웁니다. 또 하나의 이방인 있죠. 이 랑베르는요, 맨 처음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리우를 찾아간 거죠. 나 걸리지 않았다고 증명서 달라고. 근데 리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증명서 써주는데 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다. 나는 증명서 못 써준다. 근데 리우는 써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계속 조르다가 리우하고 장타르하고 그레이트, 그 공무원. 힘없는 공무원이 애쓰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꼬마애가 죽었을 때 랑베르가 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장타르하고 그랑하고 리우한테 가서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자원대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감동적으로 랑베르가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나르고. 그 감동적인 이야기죠. 까미는 아이적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부조리를 체험했죠. 죽음은 이별 중에 가장 힘든 이별입니다. 정말 힘들죠. 까미가 태어나고 1년 뒤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스페인인이었고요. 까메게 소중한 어머니의 존재였어. 자, 이방인의 첫 문장. 이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장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거죠. 이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장이죠. 네, 어쩌면 한 번이죠. 엄마가 죽었다. 여기에 그 까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부조리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시지프시나 이 줄에 다 들어있어요. 이방인에서는 병사, 어머니죠. 살인이 나오죠. 빵빵빵빵 네 방에 총을 쏩니다. 그 다음에 사형이 나옵니다. 이 자신이 멸해서 자신이 사형당합니다. 시지프의 첫 문장에도 죽음이 나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그죠? 첫 문장에서 이 자살이란 것이 나오고 그 자살이란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시지프 신화는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과연 자살해야 하는지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추상화의 추상이냐고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추상이 뭐냐고. 자, 이제 추상에 불안한 사람들은 추상에 빠져요. 이 땅에서 떠나서 도피하는 겁니다. 잠시 후 의사는 고개를 흔듭니다. 리우가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의사를 이게 3인칭으로 해서 쓴 겁니다. 리우가 쓰는 거죠. 이 페스트 전체가. 잠시 후 의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 신문 기자의 행복에 대한 조바심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리우에 대한 그의 비난은 정당했던가? 선생님은 추상적입니다. 패스트가 더욱 성해져 일주일에 사망 환자 수가 평균 500명에 달하는 병원에서 보낸 그날들이 정말로 추상적이었을까? 그렇다. 불행 속에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면이 있다. 그러나 추상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추상과 대결해야 한다. 정말 추상적이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추상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 미신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거짓 뉴스라는 추상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 코로나를 전국에 파급시키는 사건이 두 주 전에 있었어요. 거짓 뉴스, 거짓 신앙이라는 추상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할 때 그 추상과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막 추상을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추상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페스트를 내리신다. 그 단순한 추상 아닙니까? 추상을 싸우기 위해서는 추상을 약간 다룰 필요가 있다. 추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추상을 약간 닮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 랑베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랑베르가 볼 때 추상이란 자기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리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문기자가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추상이라는 것이 행복보다 더 힘센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 반드시 그런 경우에만 추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는 랑베르에게 장차 닥쳐올 것이었고 리유는 나중에 랑베르가 들려준 속사정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리유는 꾸준히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개인의 행복과 패스트라는 추상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종류의 우울한 투쟁을 기나긴 기간 동안에 걸쳐 우리 도시의 삶 전체를 지배했던 그 투쟁을 계속 추적할 수가 있었다. 이 두려움과 소외감, 거기서 불안을 느낄 때 추상은 막강한 힘을 얻습니다. 이 뻥은요, 헛것들은요, 불안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요, 그때 이 뻥은 헛것들은 힘을 얻어요.
이때 추상은 도피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짜 뉴스에 빠지는 것도, 가짜 신앙에 빠지는 것도 추상에 빠지고 싶어하는 도피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에 추상으로 보이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진리로 보이는 것이었다. 패스트가 발생한 첫 달이 다 갈 무렵엔 사실 병세에 견저한 재현과 미셸 영감이 처음 발병했을 때 도와주었던 예수의 하늘로 신부의 열렬한 설교로 분위기가 암담해졌다. 예수의 하늘로 신부, 이 사람이 추상을 전파했죠. 하늘로 신부 말씀드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하자 정신을 깨닫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깨닫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추상과 싸운 반항하는 인간들, 공무원 근황처럼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첫째, 관이 아니라 미니 집단적인 실천을 통해 추상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가 패스트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민을 영웅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혐오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추상입니다. 까미는요, 영웅주의도 추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영웅이 될 만한 인물을 일찍 죽여요, 장타르. 살아있다면 영웅이 됐겠죠. 일찍 죽여요, 소설 안에서. 그 다음에 그랑도 영웅이죠. 죽을 뻔하죠. 그래서 이 추상과 반대되는 단어가 실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무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모든 비합리적 감정도 나는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지성의 범주 안에 종합하고 그 모든 모습을 파악, 기록하고 그 감정의 세계를 재구성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까즈미의 시지프시나 이 책을 보면요. 실질적이라는 말에 다 고딕으로 나와요. 이게 제가 고딕체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 까미가 이방인하고 이 시지프 신화 쓸 때는 강력하게 이체의 영향이 나오죠. 이체, 데얼 에르데, 이거죠. 땅, 나는 사랑한다, 아래로 가고 희생자가 될 근거를 별들의 배후에 찾지 않고 하늘의 도피로 찾지, 하늘의 도피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대지의 위버 맨시인 것이 되도록 대지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몸이 대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대지의 뜻. 이 니체의 사상은요, 철저하게 대지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한 천 개의 오솔길이 있다. 건강 상태도 천 개나 되며 삶에 숨겨진 섬도 천 개나 있다. 인간과 인간의 대지는 무궁무진하여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것이 많다. 까미는 추상하기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경계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이 페스트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네 가지 다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리우는 의사, 의료진들. 지금 얼마나 평범한 의사들, 간호사들이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 그랑이라는 공무원. 그분들을 대표해서 problematic person, 문제적 개인으로 이제 그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랑베르, 언론, 언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타르, 부르주아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일상은 무엇인가?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이 두 개가 번져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 이게 이제 증상입니다. 패스트가, 그때 패스트 쓸 때 나치가 패스트처럼 그 파리를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한 소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비유 장타르, 그랑, 랑베르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만든 자원보건대는 레지스탕스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일상이 우리가 패스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이 패스트.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잊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정직한 사람, 즉 거의 누구에게도 병독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각기 자신들 속에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제각기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고요. 수락산 가려고 그래요. 이 건강하게 제 일상을 건강하게 바꿔야 되죠. 자, 우리 건강한 모습, 그 일상이란 것이 그 일상 속의 패스트를 제거하는 거죠. 소설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근데 소설뿐만 아니라 시지프 신화에 보면요, 성실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코드예요, 코드. 이유는 흠칫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저 매일매일의 노동, 바로 거기에 확신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그 나머지는 무의미한 실오라기와 동작에 얽매여 있을 뿐이었다. 거기서 멎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었다. 저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 뿐이라고요. 어려울 때. 자, 여기서 이제 대화가 나와요. 랑베르가 큰 실수하죠. 이 영심 아니냐고요. 의사 선생님, 당신 지금 패스트 때문에 애쓰는 거 영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유가 가만히 있다 대답하죠. 모든 일은 영웅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성의 문제입니다. 패스트에 대처할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 뿐입니다. 뭐죠, 성실성이? 랑베르 기자가 묻자 리우가 답합니다. 나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것을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실성이라는 것,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 시시프 신화에서 성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부조리, 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을 알고도 그 비극의 절벽, 부조리의 절벽에서 반항하는 삶, 그것이 성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실한 사람들, 리우, 랑베르, 장타르, 그랑, 성실한 사람이죠. 이 성실성이 어떤지 제가 성실성에 대한 예로 이야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눈에 눈물 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픈 가슴 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내가 말렸더라면, 조금 더 설득을 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비행 소년들의 재비행을 막는 첫 번째 길은 가족관계 회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열 손 크게 해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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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울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한쪽이 울면요, 저쪽에서는 이 공명이 돼가지고 신금을 울려버리고. 비행 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치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절도, 강도, 곤궁형, 배가 고파서 생계적 비행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엄벌의 칼을 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97번 이상. 선욱이. 네. 잘 있었어. 네. 오늘 친구 왔대. 정국이. 안녕하세요. 민규. 몇 킬로야? 몇 킬로 아이가? 90. 근데 아마 아직. 비행 청소년들이 다루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적응을 주면 금방 눈빛이 변합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대부분이 왜 공부해야 하냐면 양자 보호를 위해서 마음의 짐이고 부담이잖아요.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강의는 여기서 2020년 6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구 퍼지고 있던 그 경상도에 가서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기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아 여기 갔는데 저는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맑은지요. 거의 99%가 아버지의 폭력 또는 어머니의 뭐 실수 아이들이 영혼을 다쳐서 집에서 매맞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엄마의 방탕에 딸도 그 방탕에 실망해서 나가서 자기도 몸을 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학생들 전체 모임 12개의 그 회복센터에 흩어져 있는 한 집안에 뭐 5명, 6명 이렇게 있는 거죠. 적은 숫자로는 또 적게 있지만 그 학생들이 다 모이니까 한 60명 정도 됐어요. 아 강연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고 얼마나 또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제가 속으로 울면서 강의를 했어요. 윤동주 씨 청소년에게 전하고 싶은 시 7편을 뽑아서 이 아이들에게 전했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아이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다 빠져나가요. 강의를 끝나고 이제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세 군데로 나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12군데 이상이 이제 그 지역 주로 종교인들이 많으셨어요. 기독교 신자분들이 거의 한 10대 집이 되고 한 집은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천 판사님이 바리스타를 잘 하시더라고요. 커피를 손수 기계에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제가 숙소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경주에 강연이 있어서 경주 박물관 대학으로 가는데 운전하고 경주로 가는데 아 고속도로에서 눈물이 막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뭐하고 사는가? 내가 하는 인문학 강연은 무슨 강연인가? 이런 반성이 나면서 가까스로 경주 박물관에 가서